자금 자체가 아까도 보셨지만 이만큼 모았다고 칩시다. 이만큼 모았다고 치면은 리튬 세력이 여기서 투자가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그래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. 지금 중앙 DNM에 여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? 최대 주주가 누구냐?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켜보시면 재밌을 거예요. 광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NKM도 있고 기타 등도 많아요. 많은데 이 광무가 어느 라인이라고?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. 조경숙이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.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그 누가 보더라도 리튬 플러스, 리튬 포스 올리느니 차라리 이거 올리겠다. 가격 자체도 4,050원으로 되게 낮고,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감자를 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통주식 수량도 엄청나게 낮을 거다. 뒤로 돌려보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떤 걸 사는 게더 좋겠느냐? 이거를 사는 게 낫겠죠. 여기서 보면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, 야, 이게 출발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금은 이쪽으로 다 돌아서 온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.